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세븐 카복입니다. 오늘은요, 이번 3.1.7.2 버전에 도입된 대규모 FPS 전투 미션 이벤트 시즈 오브 오리슨에 대하여 최대한 스포일러가 없게 플레이 가이드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 이벤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즈 오브 오리슨 이하 줄여서 SOO라고 부를게요. SOO는 순수하게 도시 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PVE 전투 미션입니다. 우주 게임이라 우주에서만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편견을 타파하고 마치 한편의 영화 같은 미래적 FPS 미션을 즐기는 것과 같이 구성된 이벤트인 거죠. 굳이 다른 게임이랑 비교해보자면 콜 오브 듀티 PVE 미션을 많은 유저들과 함께 코어 플레이하는 느낌? SOO 미션은 미션 지역에만 있는 함선 및 장비들로만 이벤트가 진행되니 여러분이 무슨 함선을 보유하고 계시든 사용이 불가능하시고요. 순수하게 개인 무구류만 장비하셔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흥미로운 미션이죠. 그럼 이제부터는 미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SOO 이벤트가 진행되는 날짜가 되면 게임에 접속하시자마자 전투를 도와달라는 통신이 들어옵니다. 그럼 미션 탭에 들어가서 SOO 미션을 받아주시면 돼요. 프라이어리티 탭에 있는 18만 AUC를 보상으로 주는 이 미션이 바로 시즈 오브 오리슨 미션입니다. 미션을 받고 제일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은 오리슨 도시로 가셔서 병원의 부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뒤로 전투를 위한 장비를 챙기시는데 이왕이면 탄약과 회복 아이템을 빵빵하게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전투 지역 내에서 파밍도 가능하시니까 너무 오버해서 챙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 뒤에 미션 마커가 떠있는 건물 옥상 위로 가셔야 하는데 바로 오리슨 호텔 뒤쪽에 있는 이 길쭉한 빌딩의 옥상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부상자들이 있는 지역에 셔틀 대기소가 보여요. 이 셔틀을 타시는 순간부터 이벤트 지역으로 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션 지역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총 4개의 지역이 있는데요. 도시에서 셔틀을 타고 최초로 도착하는 지점이 솔랑키 플랫폼이고요. 그 뒤로 브러쉬우드 플랫폼, 하트모어 플랫폼으로 진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어드민 센터 플랫폼에서 미션이 마무리가 됩니다. 셔틀을 타고 도착한 솔랑키 플랫폼, 보다시피 전투의 흔적과 피해자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때부터 미션의 적대 집단인 나인테일 병력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들은 주기적으로 리스폰을 해요. 따라서 누가 이미 한번 전투를 치른 장소라고 해도 적들이 다시 리스폰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 방심하시고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수행하셔야 될 미션은 각 플랫폼에 있는 중간 보스들을 잡는 겁니다. 솔랑키, 브러쉬우드, 하트모어 플랫폼에는 각각 한 명씩 중간 보스가 있는데요. 이 보스들을 잡고 파밍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생긴 데이터 패드를 얻어요. 그럼 SOO 미션을 받고 있는 모든 유저들에게 각 플랫폼마다 4자리 숫자의 코드가 공유되는데 이게 각 플랫폼의 방어 터렛을 셧다운 시킬 수 있는 코드입니다. 참고로 모든 플랫폼에는 어드민 센터 플랫폼으로 날아갈 수 있는 각종 함선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솔랑키에는 파이시스와 같은 함선들이 있고요. 브러쉬우드에는 C2나 머큐리가 주로 있고요. 하트무어에는 A2와 RS도 있습니다. 각 플랫폼의 방어 터렛을 끄지 않고 해당 함선들의 조종석에 탑승하시면 플랫폼 내 방어 터렛이 바로 공격을 실시해요. 잘못하면 함선 타자마자 폭사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에 획득한 4자리 코드를 가지고 방어 터렛을 꺼야 하는데 이를 위해 컨테이너를 뒤져 IFFI라는 장비를 꺼셔야 합니다. 전투 필드를 돌아다니시면 이렇게 생긴 컨테이너들이 보이고요. 암호 입력이 가능한 패드가 보이실 거예요. 각 플랫폼에는 이런 컨테이너들이 여기저기 깔려 있는데요. 이 컨테이너 중 랜덤하게 한 개에 다음과 같이 생긴 IFFI 장비가 들어있습니다. 마치 레이더 장비처럼 생겼죠. 이 장비를 찾아 중앙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플랫폼의 방어 터렛이 셧다운 돼요. 즉 그 플랫폼 내에 있는 함선들을 타셔도 더 이상 공격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각 플랫폼의 중간 보스를 잡고 코드를 얻어 IFFI 장비를 찾아 방어 터렛을 무력화시키는 게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솔랑키 플랫폼에서 브러쉬우드 플랫폼으로 가는 셔틀을 타실 수 있고요. 브러쉬우드에서는 하트모어 플랫폼으로 가는 셔틀을 타실 수 있어요. 따라서 미션의 진행 순서는 솔랑키, 브러쉬우드, 하트모어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플랫폼을 개방하시면 이제 해당 플랫폼에 있는 함수들과 장비를 탑승하셔서 어드민센터 플랫폼으로 직접 날아가시면 되는데요. 날아가는 중간에 나인텔 집단의 함선이 공격해오고 어드민센터 플랫폼 자체에 존재하는 방어 터렛이 레이저 및 미사일 사격을 하니까요. 강습을 위해 파일럿을 담당하시게 되는 분은 좀 비행 경력이 되는 노련한 분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찌저찌 어드민센터 플랫폼에 착륙하여 강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셨다면 이제부터 해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어드민센터에는 다른 플랫폼과 똑같이 방어 터렛을 끌 수 있는 코드를 갖고 있는 중간 보스 한 명과 최종 보스인 맨돌렌이라는 NPC가 있는 장소가 있는데요. 먼저 어드민센터 내 어딘가에 있는 중간 보스를 잡고 데이터 패드를 얻어서 코드를 얻으시면 그 뒤에 미션의 최종 보스인 맨돌렌을 잡으라고 바뀝니다. 최종 보스인 맨돌렌은 어드민센터 빌딩에 도킹해 있는 거대한 컨테이너 선 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해당 빌딩으로 들어가 컨테이너 선으로 진입하시면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내부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 안에 적들을 제압하면서 수색을 진행하시면 최종 보스인 맨도렌을 만나게 되고요. 이 맨도렌을 사살하시면 데이터 패드를 획득하고 코드를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이 코드를 가지고 컨테이너 선 내부를 뒤져 마지막 IFFI 장비를 종료시키면 고생했다는 통신과 함께 SOO 미션이 클리어됩니다. 어떻게 전체적인 진행 과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생각보다 복잡하면서도 잘 만들어진 FPS 미션이죠. 이 SOO 미션의 전체적인 플레이 타임은 플레이하는 스피드와 숙련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보통 3시간 이상 걸리는 편이고요. 계속 리스폰되는 적들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탄약의 한계로 혼자서 참여하는 플레이는 매우 난이도가 높으니 같이 파티를 짜고 플레이할 수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와 함께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서버 전체 이벤트인 만큼 서버 내 모르는 다른 유저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실수로 오발사고 내서 범죄자 되시면 미션이 취소되시니 주의하시길 바래요. 더 드릴 수 있는 팁들이 몇 개 있긴 한데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전체적인 가이드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미션을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은 제 커뮤니티 글에 있는 SOO 이벤트 진행 스케줄 확인하셔서 매우 잘 만든 이 대규모 FPS 전투 미션을 꼭 즐겨보세요. 자, 시즈 오브 오리순 가이드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유바!